안녕하세요. 네. 아니,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예. 좀 과음하셨어요. 아니, 잠깐만요. 예. 아유, 참 좀. 아유. 아니, 아니. 저쪽으로. 예. 시원한 것 좀. 아, 예, 아니요. 저 화장실이 어디 있죠? 예, 저기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외숙모, 우리 선생님이에요. 언니, 너무 시간 끌지 말아요. 아이지. 엄마, 나 오줌 마려. 참아. 아우, 난 놀라면 오줌 마려. 아우. 아, 예. 고맙습니다. 저 오다가 잠드신 거니까 괜찮으실 겁니다. 기분 좋게 드셨고요. 예. 잘 오셨습니다. 자, 그럼. 안녕히 계십시오. 네, 저기 조심해 가세요. 예. 예, 들어가겠습니다. 오빠 괜찮으세요? 자니가 괜찮겠죠 뭐. 선남이 다니셨으면 어때요? 깨끗하게 생겼죠? 얼마나 힘드셨을까? 오빠가 좀 무거워, 나이살이 있어서. 땀이 송글송글 맺혔더라고요. 우리 때문에 앉지도 못하고 가셨네. 너는 그 꼴이 뭐야? 빨리 가서 씻어. 사내 녀석이 그냥 안 하는 짓이 없어. 빨리. 왜 삐삔 해지했니? 그냥 근무 시간에 호출받을 형편도 안 되고. 언니야, 어? 다시 한번 불러봐. 시아나 외워줘라. 그래. 내 마음은 호수요, 그대 저오.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라. 내 마음은 촛불이요, 그대 저 문을 닫아주오.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최후의 한 방울로 남김없이 타오리다. 내 마음은 낙엽이요,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.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. 어느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드니? 처음하고 마지막.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라. 내 마음은 낙엽이요,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.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.
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그대를 떠나오리. 어떻게 들어왔어요, 내가? 직원이 없고 왔어요. 아휴, 이제 나이 모속이나 봐요. 아이, 전엔 그 정도 마시고도 끄떡 없었는데. 아이고 참, 정도껏 마셔요. 알았어요. 아, 근데 누가 없고 왔습니까? 손남이 담임인가 봐요. 어, 정선생? 어때요? 그 정선생이라는 사람. 여러 번 혼났어요, 나한테. 왜요? 아직 학교 사회를 몰라요. 철도 없고요. 학생 애들하고 같이 놀아요. 아유, 아유, 그런 선생만 있으면 뭐 교사들 지탄받을 일은 없죠. 나 방금 엄마한테 전화했었는데? 집에? 예. 시원한 거 드려? 됐어. 너희 집에 콜라 우유밖에 더 있냐? 아이고, 주스도 있네요. 파는 건 안 먹네요. 어련하실라오. 엄마 입이야 대통령 안 부럽게 드시는 입이지. 비아냥거리지 마이년아. 왜 요즘 그렇게 뜸해? 문턱이 닳더니. 어제도 갔었어요. 엄마 뭐 나 가는 거 반가워도 안 하면서 뭐? 반가울 건 없는데 안 보면 허전해. 뭐 청요리 시켜드려요? 아이고 요즘 청요리가 청요리디. 먹으면 입이나 베리지. 맞아. 옛날 짜장면이 참 맛있었는데. 엄마 기정이 일본 갔다면서요? 저기 그 은주 씨하고 결혼 추진하는 거 잘 돼가고 있어요? 그래서? 네가 웬일로 은주 씨래? 어. 기정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요즘 안색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야. 왜요? 아, 그날 비 흠뻑 맞은 날 분명히 그랬다고. 은주가 해지겠다고 여러모로 부족함 없는 며느리 보시고 건강하시라고 자긴 한 번 약속한 건 꼭 지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. 기정이 요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지 아침이면 그냥 눈이 벌겋게 충혈된 게 말씀이 아니야. 가엾어 못 봐주겠어. 너희 옳게 고집에 여러 사람 멍들지. 4호 천식 환자 숨이 차다고 해요. 그 환자 원래 숨 차서 입원했어요.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니까 한번 봐주시죠. 어제하고는 또 달라요. 동맥혈 검사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동맥혈 검사는 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. 간호일이나 잘해요. 전에도 천식 환자 비슷한 증상으로 중환자실 내려간 적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. 유난 떨지 마요. 충분히 환자 상태 파악해서 처치하니까 내가. 누가 유난을 떨어요? 이 선생 뭐예요? 담당 주치의 아니에요? 담당 간호사로서 주치의한테 환자 상태 설명하고 의견 말하는데 유난을 떨어요? 이 선생님 상식 있는 사람이에요? 뭐라고? 의사로서 기본 양식이 있냐고요. 야. 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. 어디 함부리야. 난 분명히 노티했어요.
나중에 딴 말 마요. 예, 13병동입니다. 안 계시는데요. 언제까지 될까요? 아저씨! 방금 왔어요? 어. 아이스티요? 야, 두 잔이요. 좀 늦으면 어때서? 아, 갈까 봐. 땀 좀 봐. 이걸로 닦아요. 냄새 좋다. 빨아다 줄게. 아, 됐어요. 연습이 늦게 끝나가지고 다음 번 딴 데서 만나자. 주차할 데 없어갖고 한 500m는 뛰었나 봐. 또 만나? 일 때문에 늦는 거는 기다릴 테니까 급하게 오지 마요. 아유, 연습시키고 뛰었더니 그냥 온통 땀이 나. 그냥 끄끄해서 못 살겠다. 우리 모욕부터 하자. 내 성질 긁으려고 또 왔냐? 친구가 뭔지 그 험한 말을 듣고도 이렇게 왔다. 또 배정자, 넌 나이 들면서 성질만 드니? 너 옛날엔 안 그랬어. 어떡하냐?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지? 내가 너 앞에서 뭐 잘난 척했니? 아이고, 나 만나러 오면서 뭘 그렇게 누르고 와? 아주 눈부셔서 못 보겠네. 어머, 얘 이거야 저녁 모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. 내가 너 기죽이려고 하고 왔니? 아유.
알았어, 뺄게. 아우, 됐어. 뭐 마실래? 아무거나 시켜. 토마토 주스 두 잔 주세요. 가른 걸로, 후레쉬. 네. 우리 승미 말로는 은주가 뭐 생각 외로 잘 견딘다고 하더라. 아니, 못 견딘 게 뭐 있어? 무슨 사연이나 있어? 잠깐 몇 달 알고 지낸 거. 그렇긴 하지. 엄밀히 말하면 남자가 체인 거 아니니? 남자가 매달리는 거 우리 은주가 찬 거 아니냐고. 아이 참, 무슨 뭐 축구하니? 차고 체이고. 예, 다간도가 사진 좀 봐. 뭐야? 잘생겼지? 우리 잘 아는 일식집 사장 아들인데 그 집 아주 부자다. 근데? 은주 선보라고. 뭐 하는 사람인데? 아, 뭐 하긴. 그 아버지 도와서 일식집 하지. 딸들은 다 결혼했고 이제 그 아버지 그 일 다 도맡아서 할 거야. 그러니까 밥장사 선보라고? 어머, 얘 그지 외제차 굴리고 평창동에 3층 집에 마당에 왜 그...